여러분 드디어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겨울방학에 볼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해안남매 애니메이션 모집이다! 가자! 심심한 사람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앵그리 시험을 못 봐서 기분이 구리구리 엄마한테 혼나서 타입소리 그렇다고 오늘 하루 이대로 슬퍼만 할 거야 No 웃고 싶은 사람 나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옆을 봐 누가 있는지 그건 바로 나 무덜덩한 눈말리는 초대기 느낌이와 이빨개는 애인이 우리 함께 웃어보자 우호호호호 이야하 따라 불러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너 야하 1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거기서 점프를 왜 안 해 오빠가 짜야 내가 점프리라지 뭘 같이 하려고 해도 뭐가 맞아야지 맞아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 오빠랑 어쩜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냐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에이미씨 아우 참 이따가 내 친구 올 건데 뭐야 같이 놀자고? 나가라고 나도 친구 불렀거든 이따 내 친구면 방 밖으로 나오지 마 쌤 왔나 보다 내 친구거든 소리 내지 마라 왔냐 내 친구 장민철이 왔다 내 친구 한우더미 우린 의리에 죽고 을에 사는 그란 사나이 안녕하세요 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계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신나게 노는 거야 진짜 아무도 없는 척하네 헐 에이미 우리 동네 3대 여신 중 한 명 항상 바구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마스켓걸 데이지 등장이요 난 기절 어머머 왜? 귀여워서 왜 이래 햇살보다 눈부신 미모를 가져놓고 너무 예쁘다 정말? 그럼 오늘은 게임 캐릭터 이런 스타일로 입혀볼까? 남자를 다스라지 빨리 로그인해야겠다 나 오늘 반드시 레벨업하고 만다 한옷더미 너 지난달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레드핑크님 들어왔나 보다 오예 레드핑크? 누군데? 이따 내 소울메이트 불꽃미나님 오늘도 또 만났네요 반가 오 레드핑크님 오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거봐 내가 뭘 했어 역시 데이지 패션 좀 안다니까 님 뭐하고 있었음요? 수학 문제집 풀다가 바나나 먹으면서 잠시 쉬는 중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나한테 바나나네 잠시만요 저도 오렌지 좀 가져올게요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아 설렁해 왜 완전 웃긴데 조리캠이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아 잠깐 나 후딱 화장실 좀 사전에 예고도 안 하고 화장실 오면 어떡해 요구 좀 하지 마세요 요구르 드세요 헐 센스 꽝 누가 할 소리 옷은 또 그게 뭐냐 촌스럽게 신경 끝 쌤 아우 님 저 왔음요
반가 반가 고성 반가. 님 좀 재미있는 듯? 제 동생은 저한테 센스 꽝이라던데. 헐, 누군지 너무하네. 세상에 이런 오빠가 어디 있다고. 하긴 저희 오빠도 저한테 옷 센스 꽝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얘긴 무시하삼.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난 다 우리 오빠 같을 줄 알았는데. 너네 오빠는 어떤데? 우리 오빠? 그냥 돼지. 돼지? 얘기 들으니까 배고프다. 빵 갖다 줄게. 왜 자꾸 말도 없이 나와? 반칙이셔요. 너야말로 미리 얘기하고 나와.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뭐하냐 너? 그런 얘긴 무시하랬어. 누가? 있어. 오빠랑은 완전 다른 아주 멋있는 사람이. 참나, 세상에 나 같은 오빠가 없대거든. 그럼 거기 가서 오빠 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 죄송. 어머니 일 좀 도와드리느라. 괜찮아요. 그 사이에 잠시 독서 좀 하고 있었어요. 한우 때문에 이러지만 말고 한번 만나봐라. 그럴까? 근데 님 어디 사셈? 저 불로동이요. 저도 불로동인데 이런 장난의 운명이. 어머, 운명의 장난 아니야? 야, 재미로 그러는 거지. 진짜 너무 센스 넘치지. 그럼 혹시 사라사 마트 옆 놀이터 아삼? 완전 우리 동네잖아. 알죠? 오, 그럼 30분 뒤에 만나는 거 어떤? 오키도키 나이키. 전 초록색 티셔츠 입고 나갈게요. 그럼 전 주황색 티셔츠 입고 나갈게요. 밥 먹어라. 밥, 어? 밥, 데이지, 밥 먹어라. 이 시간에 무슨 알람이야? 밥 엄마 먹어라. 저녁밥 밥, 하는 밥, 시간. 밥 지금 가면 밥, 바로 밥, 먹을 수 있어. 뀨. 뭐야, 불꽃미남님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나 혼자 가야겠네. 야, 레드핑크님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간다고? 이럴 땐 빠져주는 게 사나이다. 잘해봐라, 하늘 때문에. 올 때가 됐는데. 오빠는 왜 이리로 와? 야, 너 뭐하냐? 친구 기다리거든. 오빠야말로 뭐냐? 나도 약속 있어서 나왔거든. 신경 끄셈. 헤이, 헤이. 아이, 왜 안 나와? 약속 시간 지났는데. 안 되겠다. 게임에 접속해봐야지. 님 어디셈? 저 놀이터인데 님은요? 에? 놀이터? 아, 저도 놀이터인데. 저 얘기했던 주황색 티셔츠 입고 있는데. 저도 초록색. 설마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방가 방가 고성 방가? 오키도키 나이키? 불꽃 미나? 레드 핑크? 레드 핑크 좋아하시네. 넌 레드 카드야, 레드 카드. 대작! 불꽃 미나? 미남 좋아하시네. 불꽃 돼지다. 너 이 얘기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라. 오빠야말로 똑똑하지 마라. 약속 끊고다. 야, 이화. 네가 먼저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라고 해요. 오늘은 맛있는 젤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빠 건데 제가 몰래 가져왔답니다. 우와! 길죠? 한 입에? 오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먹는 모습도 귀엽네. 이렇게 하면 큐티. 이렇게 하면 프리티. 이렇게 하면 더티. 왜 방해하냐고! 아, 누가 내 젤리 마음대로 가져가래? 왜 두 대 때리셈? 난 한 대만 때렸는데. 넌 왜 세 대 때리셈? 아, 진짜? 걔? 어때? 아프지? 아닌데, 아닌데. 시원하고 좋은데.
하프네. 하프한 거야, 졸려서. 하나도 안 아파서 잠이 오네. 아프지? 아프네. 노래 연습하는 거야? 어디서 나가려고? 웃기지 말고 놔라. 웃기게 생기지 말고 놔라. 이제 좀 놓으라고. 싫다고. 오빠가 먼저 놓으라고.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도. 좋아, 그럼 공평하게 동시에 놓기 어때? 좋아, 셋 하면 놓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왜 안 놓냐고! 살 것 같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빨리 갔다 오기나 하셔. 어이, 어이! 좋아! 점프! 한 번 더! 점프! 아우! 점프도 못하냐? 오빠가 제대로 조종했어야지! 아유, 네가 이거 안 놔서 그런 거잖아! 오빠가 먼저 놨으면 나도 놨지! 그렇게는 절대 안 되지! 네가 먼저 놔라! 싫거든! 오빠가 먼저 놔라! 하노뜸에 뭐하냐? 축구하자! 오케이! 나가려면 이거 놔야겠네! 데이지! 에이미! 쇼핑하러 안 갈래? 쇼핑 좋지! 금방 나갈게! 너야말로 나가려면 이건 놔야겠네! 놓으라고! 네가 먼저 놓으라고! 에이미! 데이지, 가자! 어디? 놓으라고! 축구하러 가야 한다고! 네가 먼저 놓으라고! 쇼핑하러 가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셋 세면 동시에 놔라. 셋 센다. 하나, 둘, 셋! 하나쯤이 축구 안 하겠다 이거지? 에이미, 너랑 같이 쇼핑 가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빨리빨리! 좀 놓으라고! 오빠가 먼저 놓으라고! 여기! 여기! 나 이제 데이지 만나러 간다. 네, 만 원이에요. 에이미, 이리 와봐. 엄청 예쁜 게 있어. 우리끼리 놀게 좀 놓고 가지. 무슨 소리야, 절대 안 가. 오, 이거 어때? 잘 어울린다, 야. 어머, 딱이다. 일단 좋아, 찜! 갖고 있어. 아, 저거 봐, 귀여워! 어때, 어때? 아,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에이미! 데이지, 그 손 치워! 제발 네 얼굴을 가리지 마! 세상이 너무 어두워진단 말이야! 허리다. 어? 일단 이것도 찜. 이것도. 아! 이거 예쁘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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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찜. 야, 하나도 안 살 거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쇼핑몰에 있을 일이냐고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아이쇼핑 몰라? 그러게 먼저 놓으라니까. 싫은데? 네가 먼저 놔라. 오빠가 먼저 놔라.
이제 좀 먼저 놓으라니까. 오라버니가 먼저 놓으세요. 그렇게는 안 되지. 저도 싫어요. 아이고 고고. 이번엔 진짜로 세 세면 동시에 놓기. 어때요? 그러자고요. 하나, 둘, 셋. 동생 좀 놀아보. 야하 삼화 흐랄남의 가출하다. 그래 이제 부모님의 그늘을 떠날 때가 됐어. 혼자 살아나가는 거야. 하느뜸 넌 할 수 있어. 사나이니까. 너도 혼자구나. 그래, 우린 모두 혼자지. 응? 아이, 저 자리가 딱 좋은데 한 발 늦었네. 좀 에이미 같이 생겼는데? 에이미가 여기 있을 리가 없. 진짜 에이미라고? 에이미. 어? 오, 오빠. 너 여기서 뭐해? 나 집 나왔어. 응? 집 나왔다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안 될 건 또 뭐야? 내가 나왔으니까. 뭐? 오빠도? 너 집은 왜 나왔어? 아휴, 스트레스 받아. 엄마는 맨날 학원 갔다 왔냐고만 물어보고. 네가 학원 보내달라고 엄마 졸랐잖아. 그때는 그때고. 그러는 오빠는? 5등 안에 들면 휴대폰 바꿔준다더니 엄마가 약속도 안 지키잖아. 오빠 뒤에서 5등 했잖아. 어쨌든 5등은 5등이잖아. 오늘은 그냥 구름을 이불 삼아 자야겠구만. 동생 에이미야, 넌 어쩔 셈이니? 난 텐트가 좋았지. 오, 진짜? 좀 작긴 한데. 작아도 없는 것보다 낫지. 이게 텐트냐? 예전에는 엄청 컸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작네. 예전이 언젠데? 네 살 때? 아, 집에 큰 텐트 있는데 왜 이걸 가져오냐고. 그건 너무 무겁더라고. 생각보다 아늑하지? 비는 안 맞겠네. 뭐야, 너 배고파? 뭐 챙겨온 거 없어? 가방 좀 보자. 이것저것 가져왔지. 일단 타올.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동영상 찍은 셀카봉. 그게 다야? 먹을 걸 챙겼어야지. 먹을 걸. 그 생각은 못했지. 아, 괜찮아. 오빠 가방에 과자 있어. 정말? 네가 먹을까 봐 가방에 과자 숨겨놨거든. 오! 일단 이거라도 먹자고. 미안. 오빠가 가방에 과자 숨기길래 내가 다 먹고 그 장난감 넣어놨어. 괜찮아. 까짓 거 과자 하나 가지고 뭐. 오빠 모아놓은 비상금 있다. 오빠!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당연하지. 비상금이라는 게 원래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얼마나 있는데? 만 원? 5만 원? 오빠한테 그것밖에 없겠니? 어디 한번 볼까? 야! 어떻게 된 거지? 미안 오빠. 내가 오빠 놀리려고 돈 다 빼고 그거 넣었어. 괜찮아. 돈은 안 썼을 거 아니야. 응, 100원도 안 썼어. 역시 착하다 내 동생. 돈은 어디 있니? 내 방에. 오빠 정말 미안해. 말하지 마라. 더 배고파진다. 어? 우리 집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됐다. 이러면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지. 오, 천재인데. 학생, 어? 여기다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에? 잠깐만 칠 건데. 아니, 잠깐도 안 돼. 안 돼. 얼른 치워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아이, 그래도 참 이게 어른한테 참 깍듯해.
아니, 진짜 여기로 올걸. 배고파. 에이미, 게임하자. 신나는 게임으로 배고픔을 잇는 거야. 어때? 응, 좋아. 쿵쿵 따자, 오빠. 쿵쿵 따, 쿵쿵 따. 목욕탕, 쿵쿵 따. 탕수육, 쿵쿵 따. 육개장, 쿵쿵 따. 장조림, 쿵쿵 따. 배고파. 오빠, 이건 안 되겠어. 다른 거 하자. 몸으로 말하기 게임이야. 내가 뭘 말하는지 맞춰봐. 응, 알았어, 오빠. 돼지. 삼겹살. 목살. 아, 제육볶음. 먹고 싶다. 배고프다. 자꾸 움직이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 시간 좀 갖자. 좋은 생각이야. 배고파도 좀만 참아. 오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고마워, 오빠. 나도 잘 버텨볼게. 더 배고파졌어. 에이미, 좋은 생각이 났다. 돈을 벌면 되잖아. 어? 어떻게? 버스킹이라고 들어봤지? 길거리에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공연비 주잖아. 그걸 동네에서 하자고? 창피하게? 넌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애가 뭐가 창피해? 특훈이라고 생각해. 다음 곡은 야옹아입니다. 야옹아, 야옹아, 이리 따라 오너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 동안 한 명도 안 지나가냐? 다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네가 문 열어. 엄마한테 엄청 혼날 텐데.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으뜸 에이미니? 네! 네! 엄마! 친구들이랑 놀다 오는 거야? 네? 네! 엄마가 돼지갈비 해뒀는데 시간 딱 맞춰서 왔네. 얼른 손 씻고 와서 먹어. 엄마! 어머, 얘들이 갑자기 왜 이래? 역시 우리 집이 최고예요, 엄마! 야! 사화! 공포의 안내 방송!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내 친구 장민철이! 오늘 우리 집에서 밤 새자! 정말? 부모님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 안젤리나! 어떡하지? 난 못 갈 것 같은데. 미녀 삼총사 모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러게. 에이, 오늘 이거 입고 데이지랑 파자마 파티 해야지. 어? 으아! 뭐지? 데이지? 우리 동네 3대 여신 중 한 명 데이지 등장이야. 데이지, 어떻게 거기로 들어와? 별걸 다 묻네, 우리 사이에. 그치? 너 파자마 싸왔어? 파절이는 싸왔는데 이따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맛있겠다! 갑자기 뭐야? 오빠, 장난치지 마! 불 켜! 너야말로 장난치지 마라. 빨리 불 키라고! 뭐야, 우리 방도 깜깜하단 말이야. 그럼 장난친 게 아니라 진짜 정전이라고? 하필이면 오늘 갑자기? 깜깜하니까 무섭네. 그러게. 내 친구 하나 때문에 너희 집인데 네가 무서우면 어떡하냐. 오빠. 뭐야? 우리 미모를 보고 또 쓰러졌네. 또 쓰러졌어. 아하,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방송한다. 우리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있어!
오,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나 완전 기대된. 오빠, 오빠, 우리 귀신 부르는 놀이 해볼래? 야, 그러다 진짜 귀신 나오면 어쩌려고? 하나 때문에 귀신이 어딨나?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해봐요. 네. 까짓거 그러지 뭘. 나한테 빨간 색연필도 있다. 억지로 움직이면 안 돼. 일부러 당기기 없기? 아, 좀 살살 줘라. 내 손 부러지겠다. 살살 잡은 건데. 분신 사봐, 분신 사봐, 분신 사봐. 귀신아, 여기에 왔니? 남자면 O, 여자면 X라고 해. 얌전히 구경만 하다 갈 거지. 나 손을 뗐는데도 내 색연필이 혼자 움직여. 이럴 줄 알고 내가 색연필에 줄을 매달아 놨지. 이 시간에 누구지? 왜? 분명히 에이미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도 에이미가. 그럼 귀신. 안젤리나! 오! 에이미가 번식했어! 원 플러스 원!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우리 동네 3대 여신 중 한 명, 귀여운 거 빼면 시체인 큐티 안젤리나예요! 안젤리나! 응? 얘들아! 뭐하고 있었어? 우리 공포 영화 보자! 공포 영화를 왜 봐? 서로 마주 보면 어? 되지! 올여름을 강타할 공포 영화 원 플러스 원! 얘들아, 무시해! 정전 시 꼭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누구세요? 옆집 아줌마 같은데? 아, 잠깐 오빠! 우리 옆집 이사 가서 아무도 없잖아! 그럼? 아래층인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둘째, 경비에 도움이 필요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십자가를? 왜? 불교신가 보지. 아하. 어? 뭐 어차피 너희 집에 십자가 없잖아? 여기 있지. 아, 뭐야. 셋째, 집안에 있는 모든 마늘, 소금, 팥을 치워주세요. 마늘, 소금, 팥을 왜? 오빠, 우리 집에 마늘, 소금, 팥 있어? 몰라, 마늘이 있나? 나 있어, 에이미!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지! 데이지, 방송대로 얼른 치워! 안 돼! 결식하면 큰일 나! 그러고 나면 제가 지금 바로 도움을 드리러 방문하겠습니다.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은데 무서우면 아저씨가 들어가서 같이 있어줄까? 절대 안 돼! 이 시각에 문을 열어주면 설마! 이따 삼겹살 나눠드려야 하잖아! 고기 부족해! 맞아! 아쉽군. 어? 고기는 상추에 싸먹어야 맛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집에 갔다 와야겠다! 상추 때문에 지금 집에 갔다 온다고? 금방 갔다 올게, 에이미! 뭐야, 뭐야! 현관문이 안 열려! 뭐? 데이지, 밀어. 밀어야 열려. 아하! 오빠, 오빠가 데이지랑 같이 갔다 와줘. 아니면 민철이 오빠가 가든가. 내가? 하나 때문에 걱정이구만. 살아있자, 민철이! 갔다 온다! 전 괜찮은데. 후훗, 그럼 문 열게요. 귀신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 살짝 열어. 하나, 둘. 왜? 와! 다시 불 켜졌다. 다행이다. 아아, 주민 여러분, 정전 때문에 불편 많으셨죠? 스피커도 안 돼서 안내 방송도 못 드렸습니다. 안내 방송을 안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평소 경비 아저씨 목소리랑 많이 달랐어! 맞아, 오빠! 어? 안젤리나잖아? 얘 언제 나간 거지? 우리 동네 3대 여신 중 특히 안젤리나!
늦어서 미안해. 뭐야, 너 좀 전까지 여기 같이 있었잖아. 내가? 나 지금 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던 그 안젤리나는 누구지? 야하! 슬프지만 마지막 회입니다. 반전에 반전! 에미, 빨리! 아우, 장난 아니다. 아우! 내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꼭 그러냐? 빨리! 에이지랑 약속만 아니었으면 안 나오는 건데. 이러다 늦겠다. 야, 에미! 늦었으면 어? 내 자전거 타고 가든가. 정말? 오, 돼지가 웬일? 오빠 자전거가 아, 저기 있다. 아, 이제 살 것 같네. 에이미가 양보 안 해줬으면 오늘은 진짜 위험했다. 뭐야? 휴지. 어쩐지 수순이 비켜주더라니. 한섭을 봤어야 했는데. 어, 자전거가 왜 이렇게 안 굴러가지? 학생, 자전거 바람 다 빠졌어. 네? 나 골탕 먹이려고 바람 빠진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한 거였어. 두수 앞을 봤어야 했는데 두수 앞을. 자전거 때문에 돼지랑 쇼핑도 못 가고. 이제 나오는 거야? 시원하겠네. 덕분에 시원하게 샤워까지 했지. 생각보다 일찍 왔네. 어? 그럴 일이 있었어? 다 알면서? 무슨 소리야? 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두고 봐. 앞으론 두수 앞을 보겠어. 누가 할 소리? 그럼 난 세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네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다섯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여섯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일곱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여덟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아홉수 앞을 봐주지. 어? 이상하다. 생일 파티 갈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이 어디 갔지? 엄마가 빨았나? 이게 뭐야? 이런 바보. 오빠가 내 방에 들어올 줄 알고 미리 물을 올려놨지. 이런 바보. 네가 문 위에 물을 올려놓을 줄 알고 네가 생일 파티에 입고 갈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이런 바보.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생일 파티에 못 간다고 전화를 뒀지. 말도 안 돼. 나랑 반전에 반전 싸움하느라 생일 파티까지 포기하다니. 이런 바보. 생일 파티 간다고 선물 사둔 건 어쩔 거야. 돈 날렸네. 돈 날렸어. 뭐 샀는지 나 볼까? 어? 우와, 아우 냄새. 이런 바보. 오빠가 선물 상자를 열어볼 걸 알고 미리 방귀를 3일 동안 모아서 상자에 넣어놨지. 한 수 앞을, 두 수 앞을, 세 수 앞을 보라고.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오빠, 어? 우리 그만 화해하자. 화? 에? 응, 이거 먹어. 어? 오빠가 좋아하는 삶은 달걀이야. 삶은 달걀? 이런 바보. 사실은 날달걀이지. 안 먹어, 안 먹어. 너나 드세요. 진짜 삶은 달걀이야. 화해하자고 했잖아. 그래? 어? 진짜네? 고마워. 잘 먹을게. 그럼 이제 화해한 거다. 좋아. 이제 장난 그만 치기다. 이런 바보. 사실은 내가 까기 싫어서 그런 거지로. 어? 이런 바보. 그럴 줄 알고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손 안 닦았지로. 에이미, 나처럼 내수 앞을 보라고. 그렇다면 난 다섯수 앞을 봐주지. 그렇다면 난 여섯수 앞을 봐주지. 그렇다면 난 일곱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생수 앞을 봐주지. 그럼 난 박명수 앞을 봐주지. 그렇다면 난 폭포수 앞을 봐주지. 그렇다면 난 옥수수 앞을 봐주지. 그렇다면 난 구경수 앞을 봐주지. 오빠, 응? 구경수 빵점이잖아. 택배야! 어? 택배? 오빠, 택배 왔대! 엄마.
엄마가 우리 슬리퍼 사주신 거 왔나 보다. 가져와봐. 알았어. 하고 내가 나갈 줄 알고 내가 나가면 이런 바봉 하려고 그랬지. 아, 뭔 소리야. 오빠가 가짜 택배 아저씨 부른 거 누가 모를까 봐 난 두수 앞을 본다고. 두수 앞을. 내가 어떻게 가짜 택배 아저씨를 불러. 너 엄마가 우리 거 슬리퍼 산 거 알아 몰라? 알아. 그제 샀으니까 오늘 택배 오는 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빨리 갖고 와. 별로면 반품해 할 거 아니야. 그러네. 알았어 오빠. 어? 뭐야? 왜 택배가 없지? 어? 어? 으악! 문을 또 왜 안 열려? 이런 바봉. 어야 오빠! 네가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재빨리 비번을 바꿔놨지. 뭐? 그럼 택배 아저씨는? 장민철이한테 학원 가는 길에 들러서 택배인척 초인종 눌러달라고 부탁을 해뒀지. 와! 세수 앞을 보라고. 세수 앞을. 이런 바봉. 오빠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오빠 휴대폰을 챙겨 나왔지. 뭐? 당장 내놔. 내놔라. 어? 그럼 문부터 열어라. 열면 주는 거다. 어? 응? 어, 이상하다. 오빠 솔직히 얘기해라. 너도 비번 까먹었지? 너무 급하게 바꾸느라 내 자리였는데. 아, 그럼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 응? 우뚜메이미, 둘이 나와서 뭐해? 아, 그게... 어떡해, 문 안 열리는 거 알면... 하드리 현관문이 열리는 거였다고? 우와, 빵이다! 우뚜마, 화장지 좀 화장실에 갖다 놔. 아침에 보니까 딱 떨어졌더라. 메이미, 네가 일부러 화장지 없앤 게 아니었어? 아니거든. 아참, 어? 그리고 으뜸이 자전거 수리 맡겼다. 어제 엄마가 타다가 타이어에 구멍 냈거든. 미안. 뭐야, 오빠가 일부러 타이어 펑크 낸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복수할 생각만 했네. 나도 앞으로는 복수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미안했다 내 동생. 나도 오빠. 그런 의미에서 같이 빵빵콜. 여러분, 남은 겨울방학도 흔한 남매와 함께 즐거운 겨울방학 되세요. 야하!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